지금은 이걸 다 잡으러 가면 잡힌 것 같은데요. 여길 둬야 되는데요. 뭐 제가 해설할 때 가끔 쓰는 건데 던져놔도 잡힐 것 같아. 아 이게 살 수 있나요? 이렇게 이 찝히는 순간엔 이거는 삶의 궁도가 안 납니다. 이거 잡혔는데요. 네. 네. 이건 잡혔습니다. 어... 네. 아, 세안대학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. 오늘 바둑은 조금 허무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아이, 뭐 바둑은 항상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지금 이쪽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네. 이렇게 껴붙여서 예, 이런 데 두드려도 손 빼면 그만입니다. 뭐라도 이렇게 후퇴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. 네. 그 건너뛰어 붙이면 제가 일본 말 안 좋아하는데요. 네. 사요나라. 아, 끝났나요? 아, 여기서 두 집이 날 수 있는 공간이 네, 아닙니다. 공간이 없어요. 너무 네. 좁아요.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백세력입니다. 시간 공격도 안 되겠고요. 3분 전입니다. 겹치면 그냥 쌍립으로 있는 순간에 아, 안 되겠습니다. 네.